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탤런트 박시우 씨 사건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한 진실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김동훈 기자가 이번 사건 정리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 22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한 박시우 씨. 성관계는 인정하는데 과연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저는 알겠지만 그게 이제 서로 이야기 다른데 당초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자리 직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면서 박씨와 후배 김씨가 약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과수 검사 결과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후배 김씨와 A씨의 카카오톡 문자를 공개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왜 박씨랑 침대에 있었냐며 놀랐다는 내용을 들어 함께 마음을 나눴다는 박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박씨 측은 A씨가 고소 시점에 임신을 걱정하는 문자를 김씨에게 보낸 것을 공개하며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또 박씨 측이 A씨와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를 맞고소하면서 이들이 공모해 박씨를 곤경에 빠뜨렸다는 내용의 문자를 공개해 사건이 갈수록 얽히고 설킨 모습입니다. TV조선 김도원입니다.